오늘 새벽 광주에서 차량 충돌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자동차 중한 대는 고등학생이 빌린 렌터카였습니다.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승용차가 잠시 멈추더니 차로 변경을 위해 움직이는 순간 뒤에서 달려오는 SUV 차량이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난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2명과 2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. SUV 차량 운전자 등 2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사고 당시 강한 충격으로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튕겨나갔는데요. 경찰 수사 결과 사고가 난 승용차는 렌트카로 확인됐습니다.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고등학생 A군. 경찰은 A군이 운전 경력 없이 면허만 있으면 대여해주는 전연령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만 18세가 넘었으니까 면허 보고 거기서 그 렌터카 업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. 신분은 보지 않습니까? 면허 지금 확인하니까. 최근 3년간 발생한 렌터카 사고 사망자 가운데 35%가량은 상대적으로 운전이 미숙한 청소년과 20대입니다. 일반적으로 렌터카는 만 21살 이상의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되어야 빌릴 수 있지만 전 연령 렌터카는 경력 없이 면허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. 대여할 때 기준을 대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1년 이상 넘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여를 하면은 사고 예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상대 차량의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.